3. 근데 참, 난 금방 내 생각을 하던 참이다. 하고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말하였다. 아까 그 의사 이야기를 들으니 너희네 이 고장은 일되어가는 형편이 영 말이 아니더구나. 참, 그 친구는 제법 사람이 똑똑한 축이더라. 전에도 내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다만, 넌 회의에도 다니지 않고 도대체 지방자치회 사업에서 손을 떼버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좋지 않은 것 같아. 만약 성실한 사람들이 모두 손을 떼버리는 날엔 만사가 아주 엉망진창이 될건 뻔한 리치 아니냐? 우린 많은 세금을 무는데 그건 모두 관리들의 봉급으로 나가버리고, 이건 학교가 있나, 준이가 있나, 조사원이 있나, 약국이 있나, 아무것도 없거든. 그야 저도 일을 해보려고 했지요. 레위는 내키지 않는 듯 나직이 대답하였다. 하지만 되지를 않는 거려. 글쎄, 어떻게 할 도리가 있어야죠. 아니, 안 되기는 뭐가 안 된단 말이냐? 난 솔직히 말해서 내 속을 알 수가 없구나. 내가 아주 무관심하다거나 무능력하다고는 난 생각할 수 없다. 아마 내가 그저 그런 일이 귀찮아서 그런 거나 아니냐?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애를 써봤어요. 하지만 결국 제 힘으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고 레위는 말하였다. 그는 형의 말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강 건너 아득히 먼 밭을 바라보던 그는 무엇인가 새까만 점이 아물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이 말인지 아니면 마름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단 말이냐? 넌 그저 한번 일에 부닥쳐 보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대번에 항복해 버렸지. 어쩌면 사람이 그리도 자존심이 없을까? 자존심이라고요? 형의 말에 몹시 비위를 거슬린 레위는 이렇게 맞받았다. 그건 모를 말씀인데요. 가령 대학 시절에 나더러 남들은 모두 고등수학 문제를 잘 푸는데 넌왜못 푸느냐고 누가 말했다면 아마 자존심을 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한 그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런 사업을 위해선 일정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특히는 그 사업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게거든요. 아니, 뭐라고? 그럼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냐? 하고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매우 못마땅한 듯 부르짖었다. 그는 자기가 크게 관심을 가지는 문제를 동생이 중요시하지 않는 것도 비위에 거슬렸지만, 더욱이는 동생이 분명 자기 말을 거의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였던 것이다. 전 그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로 흥미도 느끼지 않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자기가 본 것이 마름이었음을 끝내 알아보고 레위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보아하니 마름은 밭갈이 하던 농군들을 돌려보내는 모양으로 모두 쟁기들을 거두는 것이었다. 아니, 벌써 밭을 다 갈았나? 하고 레위는 혼자 속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글쎄 내 말을 좀 들어봐. 하고 총명해 보이는 말쑥한 얼굴을 흐리우며 형은 말하였다. 매사에는 정도가 있는 법이다. 물론 허위를 싫어하는 진실한 인간으로 처신하려 하는 것은 좋지. 그야 대단히 좋은 일이랄 밖에. 나도 그건 잘 안다. 하지만 내가 금방 한그 말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우 좋지 못한 의미를 가지는 거야. 어떻게 너는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말이다. 내가 사랑하노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그들 농민들이 난한 번도 그걸 주장한 일이 없는데. 하고 레위는 혼자 생각을 하였다. 아무런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말이지. 자칭 산파라고 하는 미혹한 할미들이 섣불리 달려들어 갓난애들을 죽여버리는가 하면, 농민들은 무지몽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갖 서기 나부랭이들에게 매여서 사는 형편 아니냐. 한데 너는 이들을 구제할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그것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하등의 방조도 주지 않는단 말이다. 그러면서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무엇이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한 딱한 입장에 동생을 몰아넣었다. 즉, 나로서는 어떻게 해서 해야 할지 알수 없는 노릇이지만, 너는 제 힘으로 할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미숙한 인간이거나 아니면 그런 일보다도 자신의 안락과 효용심을 더 소중히 여기거나 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었다. 레위는 이제 그만 항복해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공공사업에 대한 사랑이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그건 다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하고 그는 단호한 태도로 말을 받았다. 전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아니, 왜? 가령 자금을 적당히 배정해서 의료상 방조를 조직하는 게, 그래,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을 보더라도 면적이 4,000평방킬로나 남아 되는 데다가 눈석이 떼면 홍수가 나지, 동삼 땐 눈보라가 혹심하지, 또 농사철엔 모두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 이런 판에 도처에서 의료상 방조를 준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 전 도대체 의학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아요. 가만, 그건 당치 않은 말이다. 얼마든지 난 신뢰를 들수 있어. 그럼 저 학교 문제는 어떻고? 학교는 해서 무엇하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렴, 교육의 유익성을 의심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만일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남들에게도 매일반이지. 레위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 들어간 것 같은 감을 느꼈다. 그레그는 은근히 화가 나서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공공사업에 무관심한 주요 원인을 토로하였다. 어쩌면 그것은 모두 좋은 일일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야 무슨 까닭에 의료시설을 설치하느니 학교를 짓느니 하는 문제의 골머리를 앓겠어요. 제가 그런 시설을 이용할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닐 것도 아닌데, 또 농민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참, 전 농민의 자식들을 꼭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레위는 말하였다.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이런 뜻하지 않은 견해에 잠시 어안이 벙벙해졌으나 이미 새로운 공격 계획을 세웠다. 그는 말없이 낚싯대를 하나 쳐들었다가 다시금 줄을 던져놓고는 미소를 지으며 동생을 돌아다보았다. 잠깐 내 말을 좀 들어. 우선 의료시설만 해도 벌써 신세를 졌거든. 방금 우린 아가삐아 미하일로브나 때문에 공의를 불러오지 않았댔니? 하지만 제 생각엔 그 할멈팔은 아주 병신이 되고 말것 같아요. 그야 나중에 봐야 할 일이지. 그리고 내가 농군들을 부리는데도 그를 아는 사람이 더 유용하고 귀중할 게다. 천만에요. 아무개한테나 물어보십시오. 레위는 자신있게 말하였다. 일꾼으로선 공부깨나 한 사람이 무식쟁이보다 훨씬 못합니다. 길 하나 변변히 수리할 줄 모르거든요. 다리를 놓으라면 당장에 제 목을 훔쳐가기가 일쑤이고. 하지만 말이다. 도대체 모순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 문제에서 저 문제로 간단히 뛰어넘어가면서 하등의 연관도 없이 새로운 농가들을 끄집어내요. 결국 어느 것부터 대답해야 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조리 없는 담화를 즐겨하지 않는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낯을 찡그리며 동생의 말을 막았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지. 그래, 너는 교육이란 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냐 안 하냐? 인정하죠. 하고 레위는 얼결에 대답하였다. 그러고는 이내 아차, 내가 속에도 없는 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는 날에는 결국 자기가 여지껏 한 말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빈말 공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실증들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형이 어떤 방도로 자기에게 그것을 논증하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그러나 형이 아주 논리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레그는 그 논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론건은 레윈이 기대하던 바보다는 훨씬 간단한 것이었다. 만약 그것이 유익한 일이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이렇게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말을 꺼냈다. 너는 한게 성실한 인간으로서 그런 사업을 사랑하며 공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힘을 바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그렇지만 전 아직 그런 사업이 유익하다고 또 가능하다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고 낯을 붉히며 레유는 대꾸하였다. 아니, 방금 내가 말하지 않았니? 다시 말하면 저는 그것이 유익하다고도 가능하다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력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걸 안단 말이냐? 그럼 가령 그렇다 칩시다. 레유는 결코 그것을 승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가령 그렇다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무엇 때문에 제가 그런 일에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아니, 그것도 어떻게 하는 말이냐? 아니에요. 이미 이런 이야기가 나온 판이니 어디 철학적 견지에서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레위는 말하였다. 철학이 대체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 하고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마치 자기 동생에 대하여 철학을 논할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어조로 적어도 레윈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알아였다. 그런데 이것은 레윈의 부활을 돋구었다. 상관이 있고 말고요. 하고 레윈은 몹시 흥분하여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우리의 일체 행동을 추진시키는 원동력은 뭐니뭐니 해도 역시 개인적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한개 귀족으로서 지방자치기관에서 나의 복리를 증진시켜드는데 기여할 만한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도로는 개선되지 않았고 또 개선될 수도 없지요. 그러나 내 말은 그런 험한 도로라도 얼마든지 나를 태워다 줍니다. 의사니 의료소니 하는 것도 내겐 소용없고 치안 재판소도 내겐 필요 없습니다. 사실 난 평소에 그들의 신세를 져본 일도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니까요. 학교라는 건 단지 내게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말한 것과 같이 오히려 유해합니다. 내 입장으로 볼땐 지방자치기관이란 오직 토지 한정부에 대해서 18곱베이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가끔 도시에 나가서는 불결한 숙소에서 빈대에 뜻기우기나 하고 오만 가지 시시한 역증나는 수작들을 들어야 할 하나의 성가신 의무에 불과할 뿐 나에게 직접 상관되는 개인적 이익이란 아무것도 없지요. 가만히 있어. 하고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려를 꺾었다. 지난날 우린 농노 해방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 역시 개인적 이익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지. 그래도 우린 노력을 아끼지 않았거든. 아니지요. 점점 더 흥분하여 레위는 형의 말을 가로챘다. 농노 해방은 별 문제였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적 이익이 있었지요. 우리들 모든 선량한 사람들을 억압하던 그 멍에를 벗어던지고 싶었던 게지요. 그렇지만 지방자치회 위원으로 되어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닌 다른 도시에 청소 인부가 몇 사람 필요하다든가 하수도를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든가 그런 논의나 하고 혹은 배심원이 되어서 절인 돼지고기를 훔쳐먹은 농사꾼을 재판하는데 참석하여 6시간 동안이나 변호사와 검사들이 늘어놓는 온갖 빈 수작들을 들어야 하고 재판장이 그 멍텅구리 영감 알료 슈카더러 피고는 해물 절취한 사실을 승인하는가? 하고 물으면 무엇이요? 하는 식의 이런 어이없는 문답을 듣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걸. 레위는 이미 이야기가 곁가지로 흐르는 것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신이 나서 재판장과 멍텅구리 알료슈카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에게는 이것이 그들의 논의하는 문제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만 같아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세르게이 이와노위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였다. 그래, 결국 넌 무슨 말을 하자는 거냐? 제가 말하려는 건 직접 제게 저의 리익에 관계되는 그런 권리라면 전 언제 어느 때이고 전력을 다해서 옹호할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헌병들이 가택 수사를 하고 우리 편지를 검사했을 때에는 전력을 다해서 내 권리를 옹호하며 교육과 자유에 대한 내 권리를 주장할 용의가 있었죠. 예컨대 의무병역제 문제 같은 건 나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건 나의 자식들과 형제들, 그리고 내 자신의 운명에 관계되는 것이니까요. 난 자기에게 관계되는 문제라면 언제든지 논의할 의, 난 자기에게 관계되는 문제라면 언제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지만, 그러나 지방자치회에 4만 루블의 예산을 여기저기 배정하며 멍텅구리 알료슈카를 재판하는 그런 일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할 줄도 모릅니다.
르유는 마치 막혔던 물이 뚝을 트고 쏟아져 나오듯 한바탕 열변을 토하였다.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싱긋 웃었다. 가령 내일 내가 피고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래, 예전에 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게더 좋을 듯 싶으냐? 난 재판을 받을 걱정은 없어요. 난 사람을 죽이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런즉 내게 소용없습니다. 글쎄 말이죠. 하고 그는 다시금 본 문제와 영 동떨어진 문제로 뛰어넘어가며 말을 이었다. 우리의 지방자치기관이나 이 모든 것은 이를테면 오순절, 그리스도 부활절에서 여덟 번째 일요일, 날에 우리가 숲을 모양을 내느라고 땅에다 꽂아놓은 본나무와도 같은 것이죠. 구라파에선 수풀이 저절로 자라난 것이지만 우리 네 것은 억지로 꺾어다 꽂은 게거든요. 그래 난 진심으로 거기에 물을 주며 이들 본나무가 아름다운 수풀이 되리라고 믿을 순 없어요.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그들의 논쟁에 난데없이 어디서 뚱딴지 같은 본나무가 날아들었는지 도무지 알수 없는 일이라는 듯 다만 어깨를 으쓱해 보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기실은 그는 동생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대뜸 짐작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를 그렇게 고갈해서는 안 되지. 하지만 문제를 그렇게 고찰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그는 한마디 하였다. 그러나 레유는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자신의 결함, 만일의 행복에 대한 무관심을 기어이 변명하고 싶어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제 생각에는 하고 레유는 말하였다. 여하한 활동도 그것이 개인의 이익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공고한 것일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철학적 진리지요. 이렇게 그는 자기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철학을 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이 특히 힘을 주어 이 철학적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다시 한번 빙그레 웃음을 띄웠다. 저에게도 역시 자기의 취미를 정당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일종의 자기료의 철학이 있는 게로군. 하고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글쎄, 철학 이야기는 좀 그만두는 게 좋을 게다. 하고 그는 말하였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철학의 주요 과업은 바로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 간에 존재하는 그 필연적인 연계를 발견하는 데 있는 거야. 하지만 이건 별 문제이고, 문제는 내가 말한 그 비율을 시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그것이야. 그 본나무들은 억지로 꺾어다 꽂은 게 아니라, 어떤 건 정들여 심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씨를 뿌려 자라난 것도 있지. 그러니 조심스레 그것들을 가꾸어야 한단 말이다. 자기들의 제도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의의 있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해력이 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인민, 그런 인민만이 장래성을 가지며 오직 그런 인민만을 역사적인 인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문제를 레인으로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철학, 역사적 영역으로 끌고 와서 동생의 견해가 전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이 내 비유에 맞지 않는다는 그 점에 대해서 말한다면 약간 실례의 말이지만 그건 우리 러시아 사람들에게 고유한 게으름과 공연한 양반티에 불과한 거다. 하지만 난 그것이 너의 일시적인 착오로서 곧 사라져버리리라는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레위는 아무 말도 없이 잠자코 있었다. 그는 자기가 여지없이 론파당한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는 자기가 말하고자 한 의도가 형에게 유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다만 어찌하여 그것이 유해되지 않았는지, 즉 자기가 자신의 심정을 명확히 표현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인지, 혹은 형이 일부러 자기를 유해하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을 유해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그 까닭을 딱히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생각을 그 이상 더 깊이 파고들지 않고 형의 말에 한마디도 항변을 하지 않은 채 전혀 다른 자기의 개인적 문제로 생각을 돌리었다. 세르게이 이와노이치는 마지막 낚싯대를 거두어 가지고 동생과 같이 매었던 말을 풀어 동생과 같이 마차에 올랐다.